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반장 임종혁입니다. 그래요. 오늘이 2018년 9월 8일인가요? 예. 내일이 북한은 예 구구절이라고 해서 건국절이죠. 9월 8일. 아 요즘은 이제 막 북한의 그런 날짜도 다 알아야 돼요. 예. 요즘 워낙 뭐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하여튼 이래저래 좀 정신이 없네요. 그래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 놀라운 그 예언을 하나 하겠다. 한두 달, 두세 달 뒤에는 한 두세 달 뒤에는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11월, 12월에는 예, 날씨가 겁나게 추울 것이다. 이렇게 아주 예, 딱 아주 그런 예언을 했는데 진짜 이제 더위가 그죠? 아 정말 오늘도 지금 이렇게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파래요. 물감으로 저런 색을 낼 수가 있나? 하여튼 자연의 섭리라는 건 참 신기해요. 항상 느끼는 건데 그래요. 아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근데 우리의 계좌는 홀쭉해지는 계절. 그래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계좌도 예 살이 많이 찌는 그런 계절이 꼭 돼야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 최대한 제 생각을 많이 알려드리는 건데 점점 제 생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보셨죠? 예, 어저께만 해 특히 이번 주에 들어와서 예 철옹성 갔던 하이닉스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려고 예 폼을 잡기 시작하고 IT가 이제 왠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예, 이반장이 말했던 모습들이 조금 나오려고 그러고 그죠? 예. 여러분들 고민되시죠?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013-33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생방송 시간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저는 전화에서밖에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이렇게 방송 중에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루드 시청 가능하시니까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전화 받을 거니까 전화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 한 분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품 드립니다. 어떤 분 드리고 있나요? 요번 주에는 저번 주구나. 문자에선 0105님, 전화에서 3792님, 5270님 축하드립니다. 집으로 배달될 거고요. 오늘 글쎄요. 저도 뭐 준비한 이야기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화를 주실지 모르겠네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가 빨리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을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했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가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여기요. 분당이에요. 분당의 성함이? 네, 이상복. 이상. 네, 이상숙. 예. 이상숙님, 예, 반갑습니다. 네, 상숙님. 네. 연세가? 63명. 주식 경력은요? 지금 사마콘데에서. 아, 주식 경력이요, 주식 경력. 아, 이제 한 1월 달에 했어요. 아, 그래요? 몇 개월 안 되셨구나? 한 9개월 되셨구나? 네네. 그래요. 네네. 일단 우리 상숙님, 어떤 주식을 갖고 계세요? 삼화전기. 삼화전기 매수가 얼마요? 네? 삼화전기 40%요. 매수가? 매수가 4만 8천 원. 예. 그리고 삼화콘덴션. 예. 9만 8천 원. 예. 이치안불. 아, 몇 프로, 몇 프로? 아, 예. 삼화콘덴션은 10%요. 10%요? 예. 네. 그리고 이츠환불 예. 50%요. 매수가는요? 44,000원이요. 44,000원이요? 네.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나요? 저는 삼화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아.
그래요? 이거 삼화전기 죄송한데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이렇게 사셨었는데 이거 어떤 루트로 사시게 된 거예요? 방송보고요. 방송보고요? 방송보고 네. 뭐라 그러던가요? 그때 뭐 좋다고 막 계속 발견한다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오 그래요? 오. 근데 그때 되게 좋다 그러는데 그죠? 아 주식이라는 건 좋다 그랬는데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도 얼마든지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응?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예 그때는 이제는 조금 그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계속 나가는 건 지금은 나가는 건 없더라고. 나가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죠? 그거 아셨어요? 물론 이제는 조금 뭐 감이 뭘 거. 이제 조금 감이 잡았어요?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아무것도 못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그래도 또 주식을 한번 사야 되잖아 또.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방송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을 얼마나 보시는지 몰라도 전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투자에 있어서.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은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주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안 좋은 나라를 뽑아라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국민을 뽑아라 그러면 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저 한국 사람들을 뽑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제일 안 맞는 민족이에요. 솔직히. 왜냐? 우리 민족은 아시잖아요. 뭐든지 빨리. 그죠? 근데 투자에서는요. 제일 안 좋은 게 빨리빨리예요. 주식에서는. 왜냐? 공부하는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뭐 하는데 빨리빨리 하니까 배울 수가 없고 늘지도 않고 더 이상 뭐 주식을 사도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못 견디고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욕 먹을까고 얘기할게요. 실은 주식에 제일 안 맞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중국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중국 사람은 오히려 우리보다 잘 만들어요. 잘 맞아요. 왜?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잖아. 여유. 오히려 중국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보다 훨씬 주식에 잘 맞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을 하고 싶고 주식으로 뭘 얻어내고 싶다며.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시장은 옛날부터 있었고 전 세계가 엄청난 나라들이 하는데 그 주식이라는 성격이 우리 한민족 성격에 맞춰지겠어요? 주식이라는 성격에 우리 한민족이 주식을 하려면 고쳐야겠어요. 그 성격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고쳐야겠죠. 상식적으로. 아, 우리 민족이 최고니까 야, 주식. 야, 전 세계 주식 성격 다 우리 민족에 맞춰. 그래질까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거를 주둔한다면 그건 정말 국수주의고 극우주의입니다, 그게. 아무리 우리 민족이고 해도 잘못된 건 얘기해야 되고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점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주식에 있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주식 방송 하시는 분이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솔직히 서로 욕할 부분은 욕해도 뭐 저도 뭐 욕먹을까고 항상 하고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서로 잘못된 건 얘기해줘야 돼요. 왜? 방송에서 이러거든. 막 올라가는 주식. 지금 삼화전기 같은 거 올라갈 때 뭔 얘기를 하면 안 돼. 다 되지.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 안 그래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사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 올라갈 때 뭔 얘기 갖다 붙여봐. 다 그럴싸하게 들리죠. 정말 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왜? 빨리빨리 막 이렇게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니 얼마나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빨리빨리 올라가서 나 부자 만들어줄 것 같잖아.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해보니까 이제 좀씩 안 그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 절대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회사가 뭐 너무 형편없습니다. 아니 이 회사는 뭐 그렇게까지 아주 매력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을 이런 상황에서까지 저는 더 간다 그래도 저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이라면 저는 안 사요. 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회사라는 게 올라온 것도 생각해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주식 그냥 말도 안 되게 사.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말했죠. 먹을 확률, 깨질 확률 90%, 먹을 확률 10%야. 그러면 깨질 확률이 더 많아 실은. 그럼 안 하는 게 맞거든? 근데 이런 걸 막 억지로 사. 그런데 그 깨질 확률 먹을 확률 10%도 그 적지만 확률은 확률이야. 그래서 그 10% 먹잖아? 그럼 그때부터 궤변들이 시작돼.
아, 주식이라는 거는 어? 이런 것들 달리는 말 무조건 어? 뭐 펀더멘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수급으로 붙여서 막 더 올리면 돼. 그 10%를 한번 맞추고 나면 그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면 90%의 확률은 그때부터 쌍 계속 무시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치셔야 됩니다. 10%의 확률도 확률입니다. 맞아요. 10%가 어쩔 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번번이 얘기하잖아요. 90%의 확률은 훨씬 큰 확률이에요. 그대로 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어쩌다 유행수는 한 번이에요. 이런 주식 삼화전기 같은 거 올라갔다 계속 산다? 삼화전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전기차 부속 아닌가요? 네? 전기차 부속 아니에요? 전기차 부속? 네. 전기차 부속. 배터리. 예, 뭐, 예, 전에 콘덴서 쪽이니까 배터리 쪽으로 하는데, 실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삼화 전기하고 삼화 콘덴서를 다시 사셨는데요. 같이 사셨는데, 훨씬 더 실적이 탄탄하고 좋은 건 삼화 콘덴서예요. 전기보다. 그렇죠. 맞아요. 알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삼화 전기 올릴 때 자꾸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부분 가지고 올리는데 실은 이 회사는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뭐 변화가 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만약에 저는 삼화 전기 사신 분들한테 막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격에서는 살만해요. 예, 맞아요. 이제 바닥을 기고 있다가 전기차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하고 해서 이런 거에서 요 정도 올라올 때는 이해가 돼. 그래, 이럴 땐 사도 돼. 이렇게 조정받고, 그래, 요 정도까지는 사도 돼.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 상승에서 사는 거는 저는 정말로, 전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간을 배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거. 몰라서. 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진짜 자꾸 보셔야 된다는 게, 보세요. 방송도 얼마든지 틀려요. 보셨죠? 방송 얼마든지 틀려요. 제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 방송도 엄청 틀려요. 저도 제 말이 절대 맞다고 안 합니다. 뭐냐, 주식을 어떻게 보는지 관점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한테 저한테 도움을 받으실 걸 받으시라는 거지. 이거 보세요. 삼화전기 보세요.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거 반등할까? 나 반등 못한다고 보는데 쉽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회사의 매력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 지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으로 이 주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삼화콘덴서를 얘기했었냐면 훨씬 더 두 개 갖고 있지만 삼화콘덴서는 빠지더라도 다시 지금 이런 모습을 나오는 이유가 뭐냐, 얘는 실적이 받쳐준단 말이에요. 삼화전기, 삼화콘덴서는 뭐예요? 뭐 주로 만들어요? 배터리 맞잖아요. 배터리요? 뭐더라? 네, 맞아요. 예, 알고 계시네. MLCC, 그죠? 예, 예. MLCC라는 거를 만드는데 이거는 확실한 수요가 지금 확실하게 나오고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고 성장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화 전기하고 삼화 콘덴서하고 지금 여기까지는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다음에 삼화 전기는 무너지는데 삼화 콘덴서는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올라갈 땐 둘 다, 야, 이거 삼화 형제 너무 좋네. 야, 역시 회사가 그러니까 그래. 그렇고 하지만 요번에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돼요. 삼화 전기하고 삼화 콘덴서가 이렇게 틀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회사가 정말로 펀더멘탈 자체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내는 여러 가지 그런 수익원 자체에서 삼화 전기와 삼화 콘덴서 차이가 나거든요. 뭐, 아, 이거 장사가 둘 다 성장성으로 해서 막 둘 다 뭐 어째 이렇게 해서 막 들썩들썩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정이 이렇게 내려오고 할 때 둘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번에. 맞아요. 그래서 펀더멘탈 좋은 주식을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되지 펀더멘탈이 없이 꿈을 먹는 젊은이여라고 가는 주식은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누구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도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바이오 같은 것들. 바이오 꿈을 먹는, 솔직히 바이오가 대부분 꿈을 먹는 젊은이로 주가를 올리지 걔네가 그 주가가 설명이 되는 회사들이 거의 있습니까, 몇 개? 그것도 알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하다못해 네, 셀트리온도 지금 그 주가 말 안 되죠, 그 시총. 어떻게 셀트리온이 거래소에서 4위가 됩니까? 시총 4위, 5위가. 그럼 우리나라 지금 10대 재벌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재벌군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꿈을 먹는 젊은이만으로 시작을 본다는 거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받쳐줘야 되고 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하다못해 그나마 뒷받침이 되는 셀트리온도 그 정도인데 다른 바이오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올라가지만 그런 건 무너져 내릴 때 답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서 반등합니다? 그걸 아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본질 가치 자체가 그게 설명이 안 되는 주식들이거든. 성장성으로 물론 설명을 그 회사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회사들은 성장성만으로는 너무 많이 갖다 붙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삼화전기도 이 부분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상승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승이었거든요. 이 회사 가치를 따졌을 때 여기에서 뭐 이런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 그런데 여기까지도 어떻게 뭐 이해가 돼. 근데 이것까지 이렇게 단기에 이런 식으로까지 뽑는 것까지 저는 솔직히 삼화전기는 이해가 안 돼. 이 회사는 그럴 정도의 회사 아니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지금 반등 나와도 그냥 여기 근처에서 물량을 계속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포트 제가 상승님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 상승님 이 포트 굉장히 심각한 포트예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굉장히 답이 없을 수 있는 포트입니다. 실은 전화 어떻게 잘 주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포트입니다. 예. 지금 가격도요? 삼화전기 솔직히 무너... 지금 가격에서 반등한다고 저는 확신 아니 반등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 회사의 본질 가치 따지면요. 지금 이것도 제대로 저는 이 회사 비싼 회사라고 보는데. 절대 싼 회사 아닌데. 지금 현재가도. 근데 뭐 그거야 더 봐야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98,010%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삼화콘덴서는 제가 손절 라인만 일단 드릴게요. 삼화콘덴서는 65,000원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거기 안 깨지면 예, 괜찮게 좀 보시는데 65,000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이치환불이에요. 이치환불인데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44,000원 정도 매수하셨는데요. 이치환불 감은 잡으시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종목 선택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것도 방송 보고 사셨어요? 아는 사람 소개야. 아, 그래요? 죄송한데 이치환불은 별로 이쪽 관련해서 매력이 전 없다고 보는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매수가 근처인데 웬만하면 저는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아시겠죠? 그래요? 네, 세 종목 상담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 되셨어요? 아, 그러면. 그래요. 네. 근데 9개월 하셨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뭐 가는 거는 더 이상 막 그 단계에 미친 듯이 오른 거는, 아유, 그거 더 먹기 위해서 가면 안 된다. 네. 이런 거 느끼셨다는 건 되게 네. 큰 거예요. 되게 네. 큰 소득이에요. 그거요, 주식하시는데 죄송한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막 5년 이상 하신 분들도 그거 못 깨닫는 분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되게 빨리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한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네, 여러분들.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아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요즘 이렇게 강의를 제가 많이 줄긴 줄였는데 강의를 다녀보면 그래도 뿌듯한 게 이렇게 이제 제 강의를 처음 와서 듣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처음 듣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렇게 제 방송을 보다가 보시는 분들. 그런데 또 그만큼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주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주식이라는 게 무슨 뭐 펀더멘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뭐 업황 공부 큰 그림 그런 걸 뭘 봐. 무조건 오르는 거 사면 되는 거야. 예, 맞죠. 오르는 거 사면 되죠. 근데 그 오르는 걸 어떻게 고릅니까? 맨날 뭐 겐도 쳐서요. 여러분들 어저께 축구 보셨죠? 예, 저도 잠깐 봤습니다. 코스타리카하고 하는데 그 벤투 나가서 첫 그 게임을 했는데 뭐 물론 뭐 상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게임하는 내용 혹시 보셨나요? 과정? 게임을 풀어가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국가대표팀이 맞나라고 할 정도 똑같은 거의 인원을 데리고 축구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보이세요? 수비부터 해서 정확히
하면은 기습적으로 하면서 빨리빨리 나가면서 탁탁 손이 맞춰서 빌드업을 하면서 쫙 압박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수비를 하고. 그렇죠. 골 많이 넣으면 이기죠. 그래요. 막 월드컵에서 우리 그냥 무조건 골 다 더 많이 넣었으면 우리 우승했을 거야. 근데 우리 예선 탈락했잖아요. 아니 쉽잖아. 무조건 골만 많이 넣으면 되는 건데 왜? 우승하기 그렇게 쉬운 건데? 이게 여러분들 모든 건 순리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하려면 궤변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무조건 올라가는 건 사면 되지. 예, 맞아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골 무조건 많이 넣으면 우승하는 아주 단순한 전략이죠. 근데 현실이 그래요? 전혀 아니죠. 어저께 같이 그렇게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짜임새를 맞춰서 하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점점 강팀이 돼가는 거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이 주식 알 게 뭐야? 아이 뭐 이거 업종 알 게 뭐야? 그러다가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거 조정 나오고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들 그때 같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건 주식이 아닙니다. 요번에도 지금 여러분들 뭔가 지금 요번 주에 살살 이상한 거 조금씩 느끼시대요. 예, 하이닉스가 막 그런 모습 보이고 뭐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 보이고 막 IT가 모건스탠리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뭔지 이상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지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여러분들 빠르시게 느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못 느끼시고 나중에 모든 상황이 벌어져서 맨날 후회만 하는 개인들, 그런 개인들은 되지 마십시오. 후회하시는 분은 한 번 후회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매번 똑같이 후회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런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대구에 사는 서기 아빠입니다. 서기 아버님 반갑습니다. 서기 아버님 연세가? 네, 40대요. 주식 경력은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이요? 네네. 예, 그래요. 우리 서기 아버님. 일단 서기 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SG충방. 아, SG충방. 예, 매수가 얼마요? 네. 비중 70%고요. 매수가는요? 2330원. 예. 네, 또 있나요? 마이크로 프렌드. 네. 비중 30%고요. 예. 매수가가 4790원이요. 저하고 진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정말 궁금한데. 8년 하셨는데 네. 진짜 궁금해 가지고 예. 와. 70% 사셨어요. SG 충방열. 아, 예.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내려가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단가를 좀 낮춘다고 그 물을 좀 태웠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네. 아니 근데 8년 하신 분이 SG 충방을 70%나 사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물탄 것도 있겠죠.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시작했을 때 일단 높은 가격에 있는 주식들을 사 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략을 좀 바꿔서 이제 낮은 가격대에 이제 좀 중소형주 정도 되는 예, 좀 괜찮다 싶은 그런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고 네. 매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수익을 좀 보다 보니 이제 이렇게 지금 종목 내려가는 종목을 제가 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내려간 종목은 되게 많은데.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전 8년 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8년 네네. 주식하신 8개월이면 모르는데 8년 하신 분이 SG 충방을 70%나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실망스러운데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아보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냥 전 개인적인 생각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죠? 이반장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자. 욕먹더라도 그죠? 예예. SG 충방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그 방직 회사이고 자동차 시트도. 예, 그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 회사는 자동차 시트가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아, 예. 예. 자동차 시트가 그런데 수익이 남는 사업인가요, 그렇게? 조금 이제 어렵다는 거는 알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회사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는 유지는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네네. 이 회사는 뭐, 그러니까 이런 시트 회사 이런 회사는 성장을 못 해요. 대신 유지는 해요. 예. 이건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성장은 네. 안 되는데 유지난다 그랬어요. 그죠? 네네. 주식은 뭐가 중요한가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주가가 빠지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제 덜 빠지게 해주고 회사를 안 망하게 해주고 이거는 회사의 안정성이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에 의존하나요? 펀더멘탈요. 펀더멘탈? 네네. 펀더멘탈이 아니죠. 물론 펀더멘탈 좋은 주식이 뭐가 좋다 이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펀더멘탈 좋은 주식은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펀더멘탈 네네. 좋은 주식은 철강주 이런 것들 펀더멘탈 나쁘지 않아요. 보면 통신주 나쁘지 않아요. KT 이런 것들. 근데 회사 안 올라가잖아요. 네. 왜 그럴까? 그거는 지켜주는 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저께 축구 보셨죠? 네네. 골키비 좋고 수비가 좋으면 비기긴 해요. 그거 아시죠? 네. 왜? 공격진이 개판이면 골을 못 넣어.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은 뭐냐면 축구로 말하자면 수비와 골키퍼가 탄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골은 거의 안 먹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축구 게임을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공격진이 좋아야 되죠? 맞습니다. 공격진이 좋은 건 성장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솔직히 말할게요. 이 회사는 공격수가 없어요. 이 회사는 공격수가 없는 축구팀이야. 그러면 골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네. 고로 이 회사는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예요. 실은 굉장히 간단한 이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 왜? 지금도 말씀 잘하셨는데 싼 주식, 차트 보고 네. 싼 주식, 예. 안 빠지고 있는 주식. 이런 주식 하니까 한 번은 언젠가 올라가 줄까? 예, 맞아요. 한 번씩 올라가 줬어요. 이거 왜 올라갔어요? 정치 테마로 올라왔습니다. 2017년도 1월인가 2월에 왜 올라갔어요, 이 회사? 갑자기. 모르세요? 아니, 여기 정치 테마로. 예, 예 맞아요. 뭐 정치 테마 아니 뭐 누구 테마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누구 테마예요? 예, 안희정 씨 그 예. 예. 테마, 예, 관련 테마. 예, 안 전 지사 테마잖아. 아, 예, 예. 예. 안 전 지사 지금 예. 미투 운동으로 지금 예 아주 그냥 예 그 테마잖아요. 아 안희정 전 지사 테마였어요. 그래서 주가 올라갔다 빠지고 그다음 했다가 다시 요번에 또 빠지고 안 전 지사 테마면 이제 솔직히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다시 안 전 지사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없을 것 같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안희정 전 지사 테마로 올라가기 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가격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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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회사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 회사가 그래도 예. 골키퍼하고 수비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그래서 뭐 그 요 가격에서 수익은 나실 수는 있어요. 70%인데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수익 나면 그냥 나자마자 계속 네. 물량 정리해서 그냥 수익 뭐 그렇게 내실 생각하지 마시고 좀만 그냥 올라오면은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 수비수하고 그래도 골킵은 너무 형편없는 수비수와 골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대량 네. 득점은 안 먹어. 그렇기 때문에 예 골을 조금 먹긴 근데 대량 득점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시 조금은 올라올 거예요. 이 회사. 네네. 그런데 그때 저는 물량 정리를 다 해야지 이게 한 번쯤 이렇게 다시 어떻게 싹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걸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거는 그건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로또 당첨 기다리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그냥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올라오자마자 바로 좀이라도. 네. 예. 그리고 네. 절대 성장이 없는 회사는요. 사지를 마십시오. 주식에서만큼. 안전한 것도 좋긴 하겠지만 안전하다는 건 주식을 올려주는 이유는 아니에요. 안전하면서 성장성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또 너무 성장성 있고 아까 첫 상담할 때 얘기했지만 껍데기가 없는 거는 올라갔다가 빠지면 뭐야? 쉽게 말하면은 공격진은 끝내주는데 수비는 조기축구예요. 그럼 어때요? 골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엄청나게.
우리 공격 끝나고 나면 골 무조건 많이 먹겠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성향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빠진 거에서 찾는 건 좋은데 성장이라는 거를 좀 보시고 업황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보고 접근을 하셔야지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지금 사시는 게 보면 다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진 거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심하게 빠졌을 때 들어가면은요 조금씩 수익은 낼 수가 있어요. 그 서기 아버님 그런데 죄송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 주식으로 절대 어느 정도 직접 투자하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로 성공 꽤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식은 절대.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서기 아버님 연세가 40대면은 40한 초중반? 네네. 예, 그 정도 되시면 저 이제 제 동생뻘 정도 되니까 제가 그냥 진짜 제 동생이라면 만약에 제 동생이 이렇게 한다 그럼 저는 제 동생 혼낼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주식할 거면 하지 마. 이러고 저는 제 동생이면 정말 아주 따끔하게 혼낼 거예요. 왜? 이런 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깨지지 않고 조금씩은 벌지만 그래도 그거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그냥 수익 조금 나면 그냥 나오시고 전체적으로 조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잘 이렇게 방송에서 참고해보시면서 공부해보시면서 이제 스타일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반장님. 예. 그 일단 반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방법 이제 수익이 나면 이제 제가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늘려갔거든요. 예.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또 그게 맞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해서 매매를 지금까지 이제 해가지고 조금씩 벌 수 있어요. 네네. 조금씩은 벌긴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 방법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종목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뭐 돈을 이제 뺄 수 없는 그런 종목이 돼버리면 이제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게 딱 그거였어요. 예. 지금 말하려고 그랬어. 근데 만약에 떨어지는 건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회사가. 네네네. 왜냐하면 회사가 안 좋은데 우리 회사 되게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러다 우리 회사 상장 폐지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해주는 회사 보셨어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없었습니다. 한 회사도 못 봤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개별주가 위험한 건 그거예요. 대형주보다. 뭐냐면 대형주는 너무 많은 이게 다 자료들이 나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웬만해서는 뒤통수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같이 기업 탐방 많이 다니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막말로 회사가 마음 먹고 계속 속이려고 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진짜 망하는 날까지도 눈치 못 챌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개별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빠질 때 싸다가 무조건 하다가 잘못해서 걸리는 된통 걸리면 그냥 상장 폐지로 이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주식 인생 20년 동안 제가 상장 폐지를 3번인가 4번을 당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다 아는 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상장 폐지 당할 때까지 정말 이 회사 뭐 이런 거 했는데도 상장 폐지 당할 걸 예상 못한 회사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저도 그걸 배운 거예요. 왜? 네. 그렇게 아 이게 역시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조심하고 뭐 해고 더 그래야겠구나. 이렇게 저도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네네. 상장 폐지를 직접 당하면서 배우는 건 전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 경험 삼아서 미리미리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당하지 마시고 배우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아, 두종 상담해 드렸고요. 성희 아버님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전화하셨을 때는 조금 또 다른 스타일로 저한테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바뀌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네, 선생님, 지금 네.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2-8288. 아, 제가 요즘 참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마우면서 너무 죄송해요,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저번 주에 강남에서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크게 큰 홀인데
거기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까지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걸 보고 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 지금 강의를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더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예,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이번에 좀 더 쉬고 워낙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그냥 예, 저 한 3주 전이죠부터 그냥 무리하게 좀 했더니 다시 조금 몸이 좀 그래요. 그래서 죄송한데 오늘 강의까지만 하고 다시 한 달 정도 이상 제가 강의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좀 건강을 다시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아마 경상도 지역 이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아마 오늘 강의가 아마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 컨벤션에서의 601호 1시 반부터 하는데요. 지금 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도 이번 주도 무지무지 지금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들 조금 보이시죠? 시장에. 근데 죄송한데 제가 더 많이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오늘 강의가 아마 경상도 이쪽 남쪽 지역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아마 오늘 강의하고 또 제가 한 달 이상은 아마 강의가 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많이 와서 대신 할 때 저도 열심히 있는 거 다 뿜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정말 오늘 중요한 얘기들 나가니까 예,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 주시고요. 두 번,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대구에 사는 경민이 아버지입니다. 경민이 아버지? 오늘 예. 대구분들이 많이 되시네. 경민이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후반입니다. 아, 주식 경력은요? 10년 정도 됐네. 10년이요? 어휴, 오래되셨구나. 그래요. 우리 경민이 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풍산이고요. 풍산 매수가 얼마예요? 3만 8천에 30%고요. 30%요? 예. 예, 밥텍. 예. 33,600원에 20%. 예. 하나, 이 개미들 많이 몰리는 집인데. 예, 뭐야, 뭐야? 아니, 우리 개미들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 집인데, 하나 케미카. 아, 하나 케미카? 아, 예, 예. 개미들이, 예. 개미 주식이 있나요? 그래서. 종목, 아, 놀랬잖아요. 하나 케미카 매수가 얼마나? 예, 19,800원에 20%. 예. MK전자. 예. 9,200원에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확실히 그 한 10년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종목 선정한 걸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나긴 나요. 그래요. 하여튼 한번 쭉 보죠. 어떤 주식이 제일 저한테 지금 궁금하세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첫 번째 그 상담에도 시장에도 두 번째 시장량은 그분도 그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주식을 투기관이 투자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실적인 것도 동반되는 종목 중에서 좀 저평가됐다고 싶은 종목을 좀 사가지고 주로 막 1, 2년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요? 다른 종목은 걱정이 아닌데 풍산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안정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샀을 때도 가격이 이 정도가 밀리트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가격이 워낙 뭐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실적도 조금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뭐 시간 싸움하면은 손해나 본다 싶은데 너무 지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반장도 이런 포트를 안 좋아하실 분데 그래도 안정된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펀더멘탈을 보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풍산 선택한 거 보고 아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이구나라고 그냥 느꼈어요. 예, 왜냐하면 풍산을 제일 많이 사셨잖아요, 30%. 네. 그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풍산에 대한 안전함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망할 회사는 아니죠. 예, 이게, 이 풍산이라는 회사 자체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특별히 이 요동을 안 치는 회사로 실은 되게 유명한 어떤 회사예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풍산을 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도 안 그래도 이 풍산이라는 회사 요번에 한번 빠질 때 이렇게 아 지금 풍산이라는 회사 잘 보면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뭔지 풍산을 설명드리자면 안전함도 있지만 풍산은 또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풍산은 특별히 지금 제가 이렇게 주봉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풍산은 이렇게 탄탄하게 그럴 수 있는 회사지만
통산은 그렇게 주가를 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거나 이러기 어려운 회사로 또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아세요? 모르셨어요? 아니 그렇게 크게 성장성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금액 자체가 사실 30%로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 안정성을 일단 우선으로 두고 안전성을 두고 그러니까 안전성을 두면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이 풍산이 지금 내려오고는 있는데 풍산 이렇게 해서 뭐 계속 그럼 밑으로 이게 월봉이에요. 막 밑으로 저 밑까지 이렇게 되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어디 더 하면 또 올라오고 좀 그런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저는 풍산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해서 많이 뭐 내가 가진 가격에서 뭐 20% 빠졌네, 10% 빠졌네, 30% 빠졌네. 아 그래도요. 솔직히 풍산이라는 회사는 들고 계시면 나중에 손해 안 보고 파실 수 있어요. 근데 손해 안 보고 파는데 그 시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대비로 따졌을 때는 과연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와 이 회사는 뭐 특별히 올라갈 게 없고 잘해야지 본전 파는 건데 기다려면 뭐 3년,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회사인데 과연 그러면 시간 가치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개인들한테 적절한 회사인가라는 건 저는 항상 퀘스천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나는 3년, 5년 걸려도 나는 그냥 맨날 본전만 잘 찾을 수 있는 주식이면 돼. 이러면은 저는 할 말 없어요. 맞아요. 그분한테 잘 맞는 주식이야. 그런데 아니 나는 주식을 수익 내려고 그래도 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수익도 나고 싶고 그런데 풍산이야. 그럼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풍산은 딱 그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번에 풍산이 계속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구리 가격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리 가격? 풍산은 구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나요? 방산요. 방산. 풍산 파이프 옛날에 제가 광고에서 그런 노래 한번 불렀는데 기억 안 나세요? 풍산. 50대 후반이시면 15년, 20년 전에 그 한 20년도 더 됐겠구나. 한 25년, 30년 정도 됐네. 그 광고 기억 안 나세요? 노래? 모르겠습니다. 풍산 파이프. 풍산 동파이프. 네. 그 옛날에 광고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TV에서. 기억 안 나세요? 70년, 80년대 초반 막 이때? 풍산 동파이프. 난 그래서 전 어렸을 때 그게 아예 뇌리에 박혔어요. 하도 그래서. 네, 들은 그렇습니다. 풍산은 동이 네. 구리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회사예요. 그렇죠. 예, 신동사업. 예. 예. 그래서 풍산하고 실은 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 아까 나눌 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 동 가격에 이걸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동 가격 추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주봉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 동 가격이 2010년도까지 주가가 이 동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2011년부터 동 가격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2016년까지 내려왔어요. 동 가격이. 보시나요? 2016년까지 동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2016년 말부터 동 가격이 2017년, 18년 올해까지 올라간 거예요.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동 가격이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주가를 한번 볼게요. 풍산의 주가를 볼게요. 주봉을 해서 볼게요. 2016년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동 가격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그러다가 동 가격 빠지면서 지금 빠지고 있죠. 어때요? 동 가격하고 풍산의 운명은 거의 같이예요, 안 해요? 같네요. 예. 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풍산은요. 동 가격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풍산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할 요지가 지금 있나요? 요즘? 지금은 안 좋죠. 예. 예. 그리고 당분간도 어려울 걸로 지금 보고 있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달러에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달러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동수요 이런 게. 근데 동수요 이런 게 지금 갑자기 드나요? 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거는요. 2016년부터 세계 경기가 좋아서 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그 유동성에서 유동성들이 수익률 게임을 했어요. 수익률 게임을 계속 하고 왔다리 갔다리 최근 한 2, 3년 동안 했거든요. 그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돈 가격이 오른 거지 동이 많이 쓰여서 오른 게 아니에요. 구리가 많이 쓰여서 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빠지는 거예요. 왜? 수익률 게임하고 쉽게 말하면 영어로 빠이빠이, 우리나라 말로 안녕, 일본 말로 사요나라. 이제 너 안녕, 이제 너하고 더 이상 볼 거 없어, 원자재 가! 이러고 이제 유동성이 원자재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웬만해선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통상 갖고 계신 거나 이런 분들 있으면 웬만하면 파시는 게 좋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시간 가치로 따졌을 때 풍산이란 회사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요번에 더군다나 풍산 2, 3분기에 실적 쇼크 나온 거 아시죠? 아, 예. 그렇죠. 예, 2, 4분기에 완전 실적 쇼크 나왔습니다. 얘네 영업 적자까지 됐을걸요? 맞나요? 적자는 아니 싶은데요. 아, 적자는 흑자인가? 내가 하여튼 아 흑자는 아 전년 동기 대비로 적자 아니었나요? 그죠? 네, 전년 동기보다는 안 확 줄었죠. 작년 동기 아 맞아. 이제 기억났다. 전년 내가 이거 풍산이 실적이 발표났는데 아 흑자인데 전년 동기에 거의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지 않았나요? 그죠? 네, 좀 안 좋았어요. 예, 거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맞아. 작년 전년 동기에 반토막 났어. 내가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얘네 왜 이래? 내가 그걸 깜짝 놀랐었거든. 왜 풍산이 보통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거든 실적이. 근데 거의 전년 동기 반토막이 났어. 요번 2, 3분기. 그래서 그 회사들 실적 나온 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풍산이 지금 실적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제가 봤을 때 실은 요번에 조금 반등할 때 실은 정리를 해주거나 저라면 정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하는 게 좋지 아니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뭐 어차피 뭐 2년 3년 끌고 가면이야 뭐 다시 본전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 본전 이상 오고 뭐 수익도 날 거예요. 근데 수익 나봤자 뭐 5% 10% 20%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맞는 선택은 우리 경민 아버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 게 좋을 것 같고, 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현재 한 33,6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약간인데, 바텍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들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뭐 큰 수익은 아니고 그냥 뭐 약 어느 정도의 수익은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특별히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37,000원에서 요 정도에서 그냥 이익 실현 올라오면 대신 그 정도에서 이익 실현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바텍 너무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 정도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맞아요. 그리고 개미들이 되게 물린 하나케미칼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하나케미칼은 좋게 얘기 안 하죠. 네. 저는 솔직히 하나케미칼이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회사거든. 주가 올라올 때마다. 이 회사가 왜 올라가지? 뭐 수익이 수익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올라갈 게 있나? 아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하나케미칼이.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케미칼이야. 근데 역시나 하나케미칼 계속 내려오죠. 전 솔직히 전 점쟁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많이 틀려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아닌 주식은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회사거든요. 주가 많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그 영향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가격 때문에 그래도 가격들이 뭐 이 정도 가격대라면 뭐 솔직히 사놓고 뭐 네. 깨질 걱정을 하는 거하고 먹는 걱정을 하는 아 먹는 건 걱정이 아니지 깨 먹는 기대하고 5%가 되든 10%가 되든 어떤 게 더 크냐라고 하면 저는 먹는 기대가 더 크다 거기에 한 표. 예. 솔직히 하나케미칼이 빠져도 그래도 제가 그러잖아요. 대형 좀 빠져도 깨보긴 했죠. 예. 기본 애가 가다가 있다고 가락이. 예, 그래서 예, 얘도 기본 가락은 해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는 자꾸 그런 거 노리고 사지 말고 진짜 회사가 좋아지는 회사들 그리고 진짜 성장이 커지는 회사들을 자꾸 보시는 게 맞다. 이런 거 자꾸 먹는 버릇하면 못 벗어나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고 놀리잖아요.
맨날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이 땅끄지 땅끄지 친구들 놀리잖아. 그러다 우리 땅끄지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요. 그리고 MK전자인데요. MK전자 비중 19,200원인데 8,760원, 9,200원 정도 매수 건데 NK전자는 여기 갭이 살짝 있어요. 요 갭. 딱 요 갭 먹고 나왔으면 좋겠어. 요 갭이 얼마냐면 한 9,400원 되거든요. 9,400원, 500원. 요 정도 기다렸다가요. 9,400원 정도 가면은 예, 약간 더 빠져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할 거니까 9,400원까지만 되면은 딱 그냥 털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예, 좋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장님. 그래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건강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주말에 주식 상담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미연 처리만 생방송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이제 오늘 가고 제가 강의를 한동안 좀 한 달 이상 쉬어요. 그래서 특히 경상도 쪽 요 남쪽 요쪽으로 아마 이게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창원입니다. 창원 제가 1년 만에 가는구나.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 1년 만에 가는데 창원에서 1시 반부터입니다. 컨벤션 센터 601호에서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간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 주에도 지금 하이닉스에 내려가는 거 보이셨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을 하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딴 때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상도 쪽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올해 이 강의가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세종에 사는 석운이 아빠입니다. 세종에 사시는? 석운이 아빠. 석운이? 원, 예, 석운이 아빠예요. 연세가? 예. 50대 후반이요. 주식 경력은? 한 5년? 5년. 석원이 아버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석원이 아버님 일단 예.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매수가 얼마요? 29만 1,600원. 비중은요? 40%. 예. 우리은행. 예. 16,940원. 예. 20%. 예. 미래에셋대우. 예. 9,140원에 20%, 예. LG화학, 예. 357,500원에 20%, 예. 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비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좀 궁금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부분을 상담을 해드릴까요? 글쎄, 5월달에 35만 원까지 갔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 한 38만 원대 팔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뭐 확 떨어졌는데 요즘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궁금하고 한 어느 정도 가격에서 팔아야 그래도 괜찮을 건지 궁금해서. 주식을 5년 하셨다 그랬죠? 제가 왜 지금 한 말을 안 하고 좀 계속 봤나면 예. 이게 주식을 몇 년 이게 5년이면 짧게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자기의 경험이 더 크게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이. 제가 쉽게 말할게요. 차라리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시장이 바뀌는 거에 빨리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적응을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자기가 몇 년 동안 시장을 봐버렸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경험했던 시장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경험 때문에 시장이 바뀌는 룰을 쫓아를 못 가요. 지금 제가 우리 성원 아버님 포트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어요.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거의 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룰이 바뀌기 이제 좀씩 바뀌고 있으면서 본 모습은 좀 더 이따가 이제 좀 더 이따 나타날 텐데 그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맨 처음에 탑이나 건물 높은 거 지을 때 맨 처음에 높은 거 지을 때 저 밑에는 한 요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어. 이런 건물이 있는데 맨 처음엔 요만큼이 별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는 점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돼? 위로 갈수록 엄청나게 심해져서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버리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죠. 예. 지금은 그 룰 바뀐 게 별거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버텨낼 수 있는데 이제 점점점점 가면요. 이 룰이 바뀐 거를 모르시고 그냥 옛날 룰대로 하면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못 버티세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시는 거나 죄송한데 종목 선택한 거나 이런 걸 보면요. 옛날 룰로 그냥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이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릴 겁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요거 보니까 요번에 제일 많이 40%나 담으셨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에 어떤 점을 보셨어요? 죄송한데. 포인트를. 저는 그 사드 작년에 그 이제 해제되면서 아 이게 이제 언젠가는 곧 해제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샀거든요. 샀는데 그 예상보다 빨리빨리 해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그때 한번 못 팔고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금 저거죠. 제가 강의 때 하는 얘기 하나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럼 요번에 그냥 제가 이제 강의 거의 잘 요즘 많이 줄려서 못 다니니까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저는 뭐 항상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 생각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똑히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제 생각이지만 뭐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내년 후년에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 관련으로 해서 지금 사드 해제 이런 걸 얘기해서 중국 관련을 자꾸 이거 중국 관련으로 사신 거죠. 그죠? 사드 경우 때문에. 근데 바로 그게 지금 제가 말했던 바로 그거였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은 중국 관련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뭐가 업종이 된다 그러면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 버려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통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잘 안 통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관련이었으면 과거에 이주식은 가고 날랐는데 왜 이러지? 중국 관련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관련인데? 옛날에 이주식은 날랐는데 요번에 왜 이러지? 이제 계속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진짜 옛날에 뭐 무슨 관련해서 갔던 종목이 10개다. 쉽게 말할게요. 10개다. 그러면 그중에 진짜 한두 개는 옛날 같이 가요. 근데 문제는 뭐야? 옛날에 갔던 8, 9개는 안 가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 여러분들 지금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우습게 듣지 마세요. 내년 후년에 제 얘기 만나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굳이 긴 얘기 안 하잖아요. 작년 여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별주 급등할 것 같은데 보시면 알 겁니다. 보여드렸잖아요. 6월 달에 김정은 트럼프 만나고 시장 안 될 것 같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급등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얘기 틀리면 저는 개망신 당할 준비 돼 있어요. 왜? 아니 내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아 내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 솔직히 얘기했는데 틀렸어. 그럼 나는 실력이 별로 그거 부분에서 없는 거야. 맞아. 나 그럼 그 부분에 대해 실력 없네. 아 나 개망신 들을 준비 돼 있어요. 난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개망신 당할 준비하고 얘기하잖아요. 제 생각 솔직하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맞춘 것 같은데요.
요번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 여러분들 이 얘기 되게 지금 우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도 지금 혹시라도 제 방송 많이들 보시면서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방송하실 거면 이런 부분 시청자한테 정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확실하거든요. 근데 시장 그걸 알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시장 그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아, 니네 10개, 과거에 10개 종목이면 10개 종목으로 또 들어올 거지? 그래? 와, 와, 와. 그래? 그리고 한두 개 딱 올리고 나머지는 죽여버려요.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게. 그리고 새로운 애를 뽑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모레 퍼시픽 나왔을 때 너무 지금 제가 딱 그 상담하러 지금 딱 얘기하시는 순간 제가 아,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눈에 없을 것 같죠? 1년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한 말이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 시장에 나왔나. 전 자신 있어요. 이 모습이 나올 거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막말로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해서 맞춘다고 제가 뭐 제한테 뭐가 돌아옵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뭐 제가 무슨 전문가 방송합니까? 뭘 합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저한테 뭐가 돌아왔어요? 저 만 원 한 장짜리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진짜 막말로 제가 어? 욕 먹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얘기해 드리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방송에서. 그리고 맨날 올라간 거 더 올라간다. 김정은 트럼프 만나면 시장 급등한다. 앵무새들 같이 모두 그런 거 시청자들한테 세뇌나 시키고 있고. 저도 그런 얘기 욕 먹으면서까지 하기 싫어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안 하잖아 아무도. 그럼 해야지 내 생각 솔직하게. 저 이거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시장에. 하다못해 한경이나 다른 TV에서도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 안 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 생각하신다면 죄송한데 이 종목은 나오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9만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한 30만 원 근처인데요. 반등 좀 나와서 매수가 근처까지 붙으면 일단은 이거는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쪽으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35만 7천 원 정도 되는데요.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35만 7천 원, 35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요거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여기서 막 위태위태하게 저 밑으로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홀딩하고 계시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갈지 저도 궁금해요.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거예요. 뭐냐면 35 이게 주봉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이제 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여기를 뚫을지 안 뚫을지를 나중에 좀 봐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일단 요거는 홀딩하면서 좀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홀딩하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아직은 나을 것 같아요. 20%에서 비중도 너무 높진 않아서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예요. 미래에셋 대우. 미래에셋 대우인데 9,140원인데 증권주 꼭 가져가시고 싶으세요? 포트에? 글쎄 한번 뭐 연말 전에 한번 뭐 큰 장이 오면은 그래도 증권주들이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예. 예, 연말 전까지 큰 장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안 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예. 만약에 큰 장이 쓴다 그래도 증권주 아닐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미래에셋 대우는 갖고 계시면 뭐 요 가격 근처까지는 뭐 나중에도 올라는 오겠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증권주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계속 저는 뭐 한 2, 3년 3, 4 아니죠. 한 3, 4년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증권주는 아닙니다. 증권업종은 예. 증권업종은 아니에요. 증권업종은 예. 아직 우리나라 제가 여러 번 제 방송 뭐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업종은 아직도 예. 제가 좀 방송을 해서 순화시켜서 얘기할게요. 예. 아주 아주 후진적인 아주 아직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업종은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업은 일단 먼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경쟁력 강화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주가를 논해야 될 업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한참 먼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조선업보다 더 형편없는 걸 따지라고 하면 전 증권업보다 진짜 얘기해요. 차라리 조선업은 지금 계속 구조조정이라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려고 하고 있지 증권업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증권도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17,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올라와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 구간 안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제가 요거는 14,000원, 이 전저점이었던 부분 14,0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요거만 깨지지 않으면, 왜냐면 일단은 조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는 또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 특히 우리 은행이 많이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18,000원만 넘었으면은 18,000원에서 19,000원 뭐 요 사이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더 편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어떻게 더 궁금한 거 계세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우리 이반장님 그 방송 보고 포스코를 한번 이렇게 샀다가 이익을 좀 봤어요. 그리고 빨리 파셨구나. 예, 그 다음에 LG화학도 이렇게 이반장님 또 때 하고 좀 이익을 봤는데 오늘 이렇게 아모레패시픽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계속 시청하고 이반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예, 그렇죠. 세게 감사합니다. 얘기하겠죠? 이렇게 갈게요. 예. 그래요.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고 미리 인사드릴게요. 진짜 추석 잘 보내세요. 다다음 주인데.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지금 시장이 참 그죠? 예. 어떤 식으로 갈지 지금 요번 주에 조금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많이들 불안들 하세요. 예. 왜냐면 IT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IT가 특히나 흔들리는 모습을 이제 요번 주에 보이면서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뭐 저는 제 생각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하고 강의를 통해서 얘기할 부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오늘 강의까지만 하고 강의는 아마 한 달 이상을 좀 아마 다시 휴식기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추석도 있고 해서 한 달 정도 좀 쉬어야지 제가 다시 좀 건강을 챙길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1시 반입니다. 오늘 1시 반부터 경상남도 창원 컨벤션센터 601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요. 경상도하고 이쪽 지역, 요 남쪽 이쪽 지역에서는 이게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분들은 아마 오늘 또 중요한 뭐 데이터들을 조금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도움 받으실 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건 뭐 거기에 우리한테 맞춰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제대로 잘. 근데 개인들은 특히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개인들은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걔네들은 돈은 되게 많아요. 많아도 정말 너무 많아서요. 뭐 한두 번, 두세 번 잘못해도 잘못 사거나 뭐 잘못 이렇게 판단해도 걔네들은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개인들은 돈의 한계가 그렇게 큰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뭐 개인들이 뻔하잖아요, 금액.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실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보다 주식을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보면은 개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보다 훨씬 더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정신없이 그냥 막 불나방 같이 막 하다가 잘못되면 무너지면 그냥 한 방에 다 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백날 가도 주식시장이 아무리 어떤 시장이 오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돈 뭐 벌 수가 없어요. 왜?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데 무슨 돈을 벌어. 잠깐 버는 것 같지 곧 다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가 그러진 말아야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또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영리하게 굴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결과가.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인프라웨어입니다. 04102. 예,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 예, 요즘 좀 잠자고 있죠. 예, 요즘 조금 인프라웨어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 뭐 아직 너무 크게 좋게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고 일단은 뭐 밑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이제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1930원 수익권인데 아직은 조금 더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보진 마시고요. 뭐 한 2,000원, 4,500원 요선 어디 한 요선 어디 가면요. 요선 어디에서 그냥 이익 실현 그냥 해 주세요. 얘는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끝 꼬리 올리 믿고 계속 꼬리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적당하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코리안입니다. 어우, 코리안이 진짜 오랜만이다. 코리안리. 예, 코리안리 요즘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냥. 예. 코리안리는 제가 봤을 때 보험회사들 중에도 이제 매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코리안리가 좋을 때는 어쩌냐면 보험업종이 좋을 때 있죠. 특히나. 그럴 때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재보험이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보통 얘는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런데 요즘 뭐 보험회사 뭐 그다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코리안리는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실은. 그래서 50%씩이나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 죄송한데 9088님은, 업종이라든지 큰 그림에 대한 그런 경험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200원에 50%를 코리안리 산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반등 나오면요. 계속 그냥 예 현금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미스터블루입니다. 미스터블루. 예, 미스터... 아이고, 7... 769. 예, 미스터블루인데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 예, 요즘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뭐 사람들이 뭐 많아 뭐 뻔하잖아. 3,300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대충 이 박스권 안에서 그냥 예, 수익 좀 남은 털고 나오세요. 이거 박스권 뚫고 올라가려면 이슈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웬만해서는 당분간 이슈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 노루페인트입니다. 노루페인트. 예, 350. 예. 노루페인트 요즘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요즘 건설주 약간 움찔움찔하면서. 근데 일단은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을 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들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 어디에서 그냥 적당하게 털고 나와야지 11,2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거는 먹을 확률보다 자칫 잘못하면 깨질 확률이 훨씬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손실 없이 일단 나오고 나서 따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대성창투입니다. 027830. 그래요. 대성창투. 예, 아주 그냥 예 위로 창 한번 쫙 찌르고 나서 그 다음 예, 땅으로 예, 낙하하고 있어요. 예, 진짜 이거 뭐 창 같지 않아요? 쫙 갔다가 쫙 폼을 그리면서 일단 2,600원 20%인데요. 이거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 아시잖아요. 회사 내용 뭔지. 예, 근데 뭐 이 회사가 올라올 일이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예, 잘못 사신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만 반등 조금 나오면 이건 현금화 하시겠죠? 아시겠죠? 다음 종목. 에이스테크 88800. 에이스테크 50%에 4,800원. 이거 매수가 일단 지금 수익은 좀 나 있는 상태네. 예. 아, 근데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이거 흐름 자체는 뭐 흐름 봤을 때는 여기 한 4,500원 선 근처를 손절 라인으로 종가 기준으로 잡으면 4,5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4,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얘는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는 그냥 털어주시는 게 돼요. 최소한 절반 아니면 그 이상 그 정도를 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라인을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다나와입니다. 다나와. 예. 예, 어유 진짜 예 주가가 다 나오고 있죠. 예, 최대한 진짜 다 나와요. 아주 제가 저도 다나 참 관심 있어 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나는데 일단 다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살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딱 보셔도 어때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예 우리 옛날로 따지면 종이라고 하면 주인 섬기는 종이라고 하면 주인님 제가 아직 힘이 좋습니다. 그러고 아직 지금 힘을 보이고 있잖아요.
차근차근 뭐 급격하게 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얘가 아직 힘이 있는 종이면 우리가 그 종을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양반사에서 막 팔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직 계속 자기 집에서 일시켜야지. 그죠? 그래서 아직 이거는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였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거는 계속 홀딩하고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뭐예요? 수익이 깡패죠. 예, 이럴 때는 수익이 깡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음 종목. DY파워입니다. 0540. DY파워 같은 경우에 실은 이번 주에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예, 실은 이게 버텨줘야 돼요.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 이 모습이 제가 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찝찝해요. 이런 모습 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럼 이거 저점 찍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저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 추세죠. 이 박스권 추세 깨겠다는 얘기거든. 이거 더군다나 100% 안 돼요. 이 큰일 나요 이런 것이. 이러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거 정 가지고 가고 싶으면 한 10에서 20%만 가지고 보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이라이콤입니다. 예. 예. 오, 이, 공. 예. 이라이콤.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옛날 건데, 이건 웬만하면은 6,800원인데, 이건 그냥 나오세요. 예. 이라이콤은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거 웬만해서는 이거 회사 너무 잘한다 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냥 뭐 차트 보거나 어설프게 누구 얘기 듣고 샀다 그러면 웬만하면 나오십시오. 이 이라이콤은 정말 옛날에는 한번 화려했던 회사거든요. 진짜. 아, 이거 굉장히 오래 전에 화려했던 회사인데. 이라이콤이 그때 화려했던 적이 언제예요? 진짜 한번 이거 그 전에도 한번 화려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한 3년, 4년째 밀리고 있나요? 지금 한 4년째 밀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웬만하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세보 MEC입니다. 예, 011560. 예, 세보인 입시 지금 50% 11,300원인데요. 이거 매수가 근처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요 같은 경우에 일단은 사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비중을 5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엔 비중을 제가 봤을 때 한 10에서 20% 한 10에서 20% 정도만 딱 가져가면 되지 이거 50%까지는 아니에요. 50%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지켜볼게요. 예, 10에서 20%. 그 정도는 뭐 그렇게 부담이 없어서. 근데 세보 M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뭐 급등이 나올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먹으면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만 조절하자고요. 다음 종목. RF HRC. 예. 제가 이 회사 좀 알죠. 탐방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늘어나서 주가 한번. 아, 이 회사 매력 있어요. 예. 이게 제가 뭐 여러분 제 방송 많이 보셔서 이제 알더라. KMW 다음은 얘가 그다음 그거죠. 예, 걔가 대장, 얘가 예, 대장 다음은 뭐라 그래야 돼? 차석이면 차장? 그래. 그런 회사라서 28,800원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 정도 매수가는 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부터 계속 더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면 그래서 죄송한데 2만 원이나 뭐 이렇게 밑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가능한데 28,800원인 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손절 라인을 드릴게요. 이분은 23,0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손절 라인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 그거 안 지키면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다음 조금. 예. 예. 아우딘. 예. 아우딘 퓨처스 22 2 7 6 1 0. 예. 이게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신규상장 패턴이죠. 신규상장 패턴에서 안 좋은 패턴 들어갔었다가 여기서 그냥 그런 패턴에서 여기서 좋은 패턴으로 바뀌었죠. 좋은 패턴으로 바뀌고 올라가서 지금 조정받고 이런 경우에 아직까지는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2만 원 깨면은 얘는 다시 여기 패턴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2만 원 깨면은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냅두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글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바라는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점점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 돼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로 이렇게 경제 프로 이런 것들도 많이 앞으로도 더 좋아져서 시청도 많이 하시고 다 잘 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이제 가을이 깊어가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